한국 효운동단체 청년학회 대표회장을 맡은 효운동 열심히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새누리당 기도인의 2018년 새해 첫 번째 예배니까 새해이니까 새해 인사를 서로 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요.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적어도 세 분 이상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 제목을 행복을 구해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행복을 구해요. 988 234 오해 그거 아니고 행복을 난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느냐.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행복으로 하나님이 당선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국민의 승리이자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는 이 땅에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으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도 3년 전부터 교회 표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 행복이든 인류 행복이든 우리는 행복을 소원한다. 행복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선인 혼자만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 모두 합심입니다. 온 국민이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합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과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삶이 바뀌어야 한다. 삶이 바뀌려면 법과 정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짧지만 들어오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20분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할 말이 되게 많아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들어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제가 중간에 잘라도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헌법대로 정치하자.